특별한 밤이죠. 야간 다이빙 하는 날. 야간 다이빙. 예. 야간 다이빙. 처음이에요? 저도요. 자, 야간 다이빙 갈 때는 랜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 랜턴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표시하는 케미컬 라이트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환경보호 때문에 많이 안 쓰고 또 그냥 또 그렇게 배터리에 넣어서 자기를 표시하는 랜턴들도 있어요. 좀 밝은 랜턴이 있어야 돼. 그 좀 밝은 랜턴 갖고 계신 분들은 고기가 자는 거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랜턴이 좀 밝지 않다고 해서 고기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산호에서 자는 것도 좀 보고, 여러분들 다이빙 컴퓨터 챙겼죠? 네. 다이빙 컴퓨터? 네. 다 챙겼어요? 네. 여기, 여기 좋은 거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 게이지 있죠? 게이지에다가 랜턴 비치면, 이렇게 랜턴을 게이지에다 비치면 어떻게 되냐면 야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녕. 살아 돌아와. 아유, 머리 조심하세요. 누구, 얼마에 살 건데? 누구야, 누구? 어? 여기 있습니다. 몇 시에요? 어? 네, 지금 6시 5분 지나고 있어요. 6시 5분? 네. 네? 그렇죠. 나이트로, 네. 네, 맞네요, 나이트록스는. 그러면. 저기 추천이요? 아, 사방래. 네. 자, 여기서. 핀이 심으세요. 진짜 예쁘네요, 저기. 자, 장비 착용할게요. 자기 장비 확인. 공기 밸브 여시고. 내장도 여기 있네. 멋지다. 다 나이트록스 쓰고. 나이트록스는 아우라 리조트 나이트록스 아닙니다. 그쪽이 하면 안 돼? 이쪽에 원하시는 분이 제가 공기가 공기로 아니 이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돼요? 아니요? 그러면 다 같이 벗은데? 비싼 거 GH5. 나 신었나? 네. 마스크 심서림 방지 잔압 체크해봐. 아까 알려준 대로 그거 야광이라 그랬잖아. 저, 이건 뭐야? 컴퓨터야. 백라이트 기능 있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나이트 깨봐요. 야광. 야광. 야간 다이빙 갔다 올게요. 김영진 CD님, 나빴어. 우리만 보내고 이거. 저거 발로 차. 저거 누구야? 저 저장기.
자, 오늘 아시아 다이버의 에갈리온 레스토랑으로 가볼게요. 네. 오케이, 출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이구야, 지금. 야,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에갈리온 레스토랑이에요. 네, 여기 우리 예약석이네. 여기 앉으세요. 김용진 선생님 미리 와 계셨나봐. 난 여기 있었어, 처음부터. 아, 피자, 저거. 파스타 말고. 이게 많이 시켜, 각자 자기 거로? 다른 거를 많아요. 아니지, 요거지. 그럼, 저, 그럼, 언니. 아니요. 언니는 뭐 드시고? 나는 몰라. 아, 뭐야? 콜리소스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웃기고만. 정이야, 머리 이것 좀 하고. 예, 언니가 해준 머리예요. 어, 아니에요. 봐요? 저 미스 캄보디아? 무슨 얘기라고 하신 건데요? 여기 정말 다이빙 짱이에요. 짱이 맞아요? 정말 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짱? 짱! 아, 문강! 문시리님 짱! 짱! 와! 바디라인 짱! 공무원? 왜요? 내가 촌스럽게 물갈이를 해요. 원엑스. 아, 이 카메라 진짜 재밌네. 재밌다. 결론은 주인공은 얘예요. 빠르게 나간다 하고 하나 안 돼. 어디 어디네? 와우, 나이스 하와이 피자야. 어, 내가 좀 파인애플. 저도 파인애플. 마가리타. 이거 마가리타. 아니요, 먹어봐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시죠? 네. 시죠. 이스스레는 머리 올라가. 아, 내 거야 이게? 이거 뭐? 아, 이거는 본걸레. 이게 본걸레야? 드셔보세요. 맛있어. 핫소스 필요하신 분 하나 드릴게요. 시야, 샐러드 먹어봐.